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실린더 지름 크기에 제한이 적다. 자,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 같은 경우가 뭐 대형 엔진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 대형 엔진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직경을 좀 많이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연소실 최적을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연소실 최적을 굉장히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직접 분사실식 예를 들면 되겠어요. 자, 직접 분사실식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실린더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뭐가 이 전체적인 압축비 자체도 엄청나게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죠. 근데 이제 디젤 엔진 직접 분사실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피스톤의 헤드의 일부를 얘를 연소실로 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압축비의 변화 없이도 어떻게 이쪽에 실린더 전체의 크기를 키워내는, 직경 키워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실린더 지름 크기의 제한이 적다. 이게 뭐다? 디젤 엔진의 장점이 맞는 거죠. 장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디젤 엔진 최대 단점이죠. 매연 발생이 많죠. 매연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 매연을 걸러내기 위해서 DPF 장치 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관의 회전 속도가 낮죠. 압축 압력 높고 중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마립당 기관이 부담해야 할 중량에 불리하면서 어떻게 회전 속도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은 대신에 뭐 폭발하는 힘이 좋잖아요. 토크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19번 다 1번.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해 방지 장치의 하나인 활성탄 여과기 캐스터 얘기하는 거죠. 과연 설명이 다 맞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흡기 다기관과 삼원 촉매기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흡기 다기관하고 삼원 촉매기 사이에 설치되는 게 뭐 있어요? 흡기 다기관, 연소실, 그 다음에 산소 센서, 그 다음에 뭐 촉매 변환기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활성탄 요각인 캐니스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에어클리너를 통과한 흡입 공기를 다시 여과시켜 배기 가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것도 아니고요. 흡기를 여과시킬 때 특히 질소 산화물을 흡착한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정지 상태에서 연료 탱크, 요거네요, 그죠? 연료 탱크 또는 흡기 다기관에 증발한 연료 가스를 흡착하였다가 기관 가동 작동 중 다시 이를 어떻게 방출해서 흡기 쪽으로 환원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연소시키게 만드는 게 뭐다? 캐니스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캐니스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PCSV라고 이야기를 했죠.